안녕하세요. 해달 책방입니다. 책, 영화, 예고편으로 만나다에서 세 번째로 다뤄볼 소설은 2011년 켄 리우 작가가 발표한 단편 소설집 종이 동물원입니다. 미국에 사는 주인공 잭은 어렸을 적 엄마가 종이 호랑이 라우후를 만들어준 기억을 떠올립니다. 엄마는 중국인이었고 영어도 잘 못해 엄마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0살 무렵 집에 놀러온 친구가 싸구려 중국제 종이 쪼가리라며 라오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그 후 잭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신부 카탈로그에서 골라 사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엄마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청년이 된 잭은 병에 걸려 돌아가신 엄마의 짐을 정리하다 상자에 들어있는 빛바랜 종이동물 인형들을 발견합니다. 잭의 아내 수저는 종이 인형을 거실 곳곳에 전시해 놓습니다. 잭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자 갑자기 종이 뭉치가 부풀어 올라 라오후로 변신했습니다. 무릎 위로 뛰어올라 저절로 펴진 라오후 속에는 편지가 한자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관광객들의 기로가 편지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으로 고아가 되었고 외삼촌을 찾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홍콩으로 넘어가다 낯선 남자들에게 붙잡힌 엄마는 가정부로 팔려갔고 잘못하지 않아도 온갖 이유로 매를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6살 무렵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 카탈로그에 사진을 실었고 아빠를 만나 미국 코네티컷주 교회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잭은 포장지를 다시 접어 라오후를 만들었고 팔꿈치 안쪽에 올려놓은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22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이 짧은 소설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환상문학상인 휴고, 네뷸러, 그리고 세계 환상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상문학은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소설을 아우르는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2016년 3월, 켄 리우는 종이동물원을 표제작으로 단편소설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소설집 역시 공상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잡지사 로커스의 눈에 들었고 2017년 로커스 최우수 선집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황금가지 출판사를 통해 책이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번역판에는 원서에 실린 15편의 소설 중 올더 플레이버스를 제외한 14편의 작품만 실려 있습니다. 출판사에 의하면 올더 플레이버스는 중편소설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다른 단편집에 수록 예정이라고 합니다. 14편의 작품들을 공통주제로 분류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을 개인이라는 커다란 키워드 아래 역사, 문자, 기술로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품을 꼽자면 선생연분, 파자점술사, 파, 통사와 원숭이왕,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생연분은 센틸리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틸리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된두 사람은 센틸리언사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우지만 틸리는 키보드를 치는 진동 패턴, 유리창의 흔들림까지 스토킹해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파자 점술사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 텍사스에서 대만으로 이사온 초등학생 릴리의 이야기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릴리를 도와준 소년 테디는 간선생님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노인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릴리가 어젯밤 우연히 알게 된 영어 단어, 그가 살던 미국을 파자 점술로 해석해줍니다. 릴리는 노인에게서 들은 대만 228 사건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날 밤 이후 마을에선 노인과 소년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파는 지구의 우주 개척단이
행성 처녀자리 6위를 향해 400년간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와의 통신이 끊긴 지 10년 만에 이들은 지구로부터 노화를 막는 시술에 관한 문서를 받습니다. 시술받지 않은 자와 시술받은 자로 나뉘어진 개척단은 목표지에 도착하자 금속으로 된 외계인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외계인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미래 인류였고 개척단은 금속으로 변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송사와 원숭이 왕은 소송의 전문가를 뜻하는 송사, 전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남자는 머릿속에서 원숭이 왕과 대화를 해 영리한궤로 어려움을 피해나갑니다. 한 번은 잘못된 계약을 해 어려움에 처한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 문장에 점 하나를 찍어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과연 그는 다른 사건도 무사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은 과학자 아내와 역사학자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뱀 기리노 입자를 증명했는데 이 입자는 쌍으로 이루어졌고 입자 하나를 관찰하는 순간 하나는 영원히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부부는 이 입자를 이용해 과거 731 부대가 자행한 만행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역사의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각 국가들은 시간여행 전면 중지 협약을 맺게 됩니다. 환상문학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구글, 스마트폰, 이메일을 예언한 과학소설의 대가 아서 클라크는 자신의 단편집 서문에서 과학소설과 판타지 소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환상문학이란 서술 형식이 환상적일 뿐 어느 정도 현실의 욕망을 바탕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이 동물원에 실린 단편소설들처럼 말이죠.